꺾었습니다. 가만솔 오른발 크로스가 조금은 뒤쪽으로 향했는데요. 헤딩 떨궈준 이후에 있어요? 좁은 공간 또 한번 넘어졌는데요. PK가 또 한번 선언됩니다. 지금은 이민수 선수가 세컨볼에 빠르게 반응했고요. 이 과정에서 약간 수비진의 발에 걸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네, 지금은 고유성과의 충돌을 네. 김도현 주심이 페널티킥으로 다시 한번 선언을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종석! 들어갑니다! 네. 첫 골을 드디어 만들어내는 천하시축구 나스코넬 1대0! 네, 이번에는 김종석이 완벽하게 이명건 선수의 방향을 제쳐냈고요. 네. 아, 대전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페널티킥이는 이관표의 왼발 반대편 높게 갑니다! 네, 그리고 페널티킥 선언됐어요. PK가 선언됩니다. 네, 지금은요 이 뒤쪽 공간으로 좀 크게 크로스가 올라갔었고요. 네. 김동욱 선수를 좀 손을 활용해서 저지를 했다라는 이 김도현 주심의 PK 선언이었습니다. 자, 지금 곧바로 천원씨 역시나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볼까요? 이관표 선수의 킥이 있었고 지금은 가만솔 선수가 손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정민우 슛! 들어갑니다!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아, 이렇게 되면서 시즌 14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민우고요. 네. 분위기가 다시 한번 대전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천원씨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결국 후반전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두 팀은 다시 한번 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PK 상황을 타이밍을 이영찬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가운데로 침착하게 연결을 했고요. 오랜만에 정민우 선수도 득점 감각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득점왕 경쟁에서도 오늘 정민우와 김종석 나란히 PK 득점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아, 댓글이 올라왔는데 흔한 장면은 아니죠. 네. 자, 정민우에게 연결됐습니다. 정민우 접어놓고 네. 자, 뒤쪽 내줬고 아크 정면에서 어렵게 패스하니까 김동욱 접어놓고 역전골이 나옵니다. 대전한국철도의 김동욱 최근에 좋았던 컨디션 지금 기회에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른발로 슈팅 가져갈 것처럼 하면서 완벽하게 접어놓고 왼발로 더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김동욱입니다. 자, 동료 선수들에게 격한 축하를 받았던 김동욱, 대전한국철도가 상당히 이른 시간에 역전까지 만들어냅니다. 아, 이 경기를 대전이 다시 한번 뒤집어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침착한 패스 연결, 김동욱의 완벽한 접어내고의 마무리까지, 그리고 좀 감동스러웠던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전의 승리를 향한 열망이 좀 드러났던 부분이 정말 세레모니를 할 때 모든 선수들이 정말 간절하게 김동욱 선수에게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김동욱이 역전골을 기록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달려와서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전방 지역에서의 움직임도 좀 단순해진 느낌이 있고요. 지금처럼 고속의 크로스도 위력은 좀 없었습니다. 자, 이영창이 나와서 헤딩이 자, 이관표에게 이관표! 승리의 쐐기골을 기록하는 대전한국철도 이관표입니다. 아, 이영찬 골키퍼가 볼을 처리하려고 했던 볼이 이관표에게 떨어졌는데요. 이관표의 왼발 감각이라면 이 정도 거리에서의 득점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전한국철도는 이제 승리까지 9분 응선에 넘습니다. 아, 분위기가 정말 묘하다라는 느낌. 오늘 경기가 정말 대표적으로 그 부분을 증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관표 선수도 이영창이 골키퍼가 나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는 없었지만 터치하는 순간부터 슈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킥 능력이 상당히 좋은 이관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팀의 추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3대1, 이제는 2점 차 리드. 왼발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는 이관표였기 때문에 강한 슈팅보다는 정확한 슈팅 선택. 이해찬 왼발로 띄워줍니다. 조재철 패스 연결, 조주야! 말의 골이 나옵니다. 무서운 천안시의 집중력, 결국 말의 골을 기록합니다. 네, 뭐 결과가 물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뒤집을 가능성도 아직은 있지만요.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천안 입장에서는 지금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바꿔낼 수 있었다라는 조주영의 득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주영의 득점 이후에 곧바로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조주영 선수가 우선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만회 골을 기록을 했고요. 물론 지금 종료 휘슬을 울리면서 천안시가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득실차 과정에서는 이런 득점 하나하나가 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사실은 천안의 입장에서도 케이스를